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방송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4.3 특강에 4.3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보수 인사를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유족회의 반발로 특강은 취소됐지만 4.3 흔들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관공서 구내식당은 붐비고 고급 식당가는 한산해졌습니다. 공직사회와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차 없는 도시로 거듭난 스페인 폰테베드라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겠다며 방송 작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4.3을 소개하는 강사로 4.3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보수 인사를 초빙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방송 작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4.3 평화 기념관 세미나실. 제주 출신 소설가 형기런 씨의 4.3에 대한 특강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4.3을 왜곡해온 인사가 4.3을 강의하는 것은 안 된다며 유족회가 항의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가 서둘러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평화공원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진상보고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얘기하면 반역사적 정치문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분을 모셔다가 제주도가 공동주관하는 행사에다가. 보수 성향 인사인 형기런 씨는 올해 발간된 책 정치 권력과 역사 왜곡에서 제주 4.3은 의로운 저항이 아니라 남로당이 일으킨 반란인데도 진상보고서가 왜곡했다고 주장해 유족회의 반발을 샀습니다. 제주도는 행사를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기런 씨를 직접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한테 뭐 이런 분이 어떠세요라고 여쭤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지. 정말 단순 착오고 이렇게 뭐 이런 일을 역사적인 것도 저도 잘 모르고 남자분들은 사실 이런 거에 좀 아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4.3 유족회는 현기런 씨의 4.3 강사 초빙을 정부 차원의 또 다른 4.3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2공항 민영화 의혹과 관련해 제2공항 전면 재검토 도민 행동은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지사가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대건설이 작성한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 보고서가 원희룡 지사의 에어시티 구상과 다르지 않다며 입지 선정 전부터 민영화가 잠정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제2공항은 정부와 공항공사가 함께 투자하는 재정사업이며 민자 가능성 검토는 500억 원 이상 모든 사업에 실시되는 일상적 조사 항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관공서 근처 식당은 눈에 띄게 한산해진 가운데 공직사회와 경제계는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바깥까지 긴 줄이 늘어선 제주도청 구내식당.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외부 점심 대신 구내식당을 찾는 공무원들이 몰렸습니다. 평소 150명 정도가 이용했지만 시행 첫날 220명이 찾았습니다. 크게 우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들은 아마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 공무원들로 붐비던 근처 식당가는 한산해졌습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예약을 줄줄이 취소하는가 하면 평소 10건 안팎이던 저녁 예약을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정식까지 새롭게 내놨지만 1, 2만 원대 요리만 팔리면서 매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원래 이 법이 없을 때는 코스 요리가 낮에도 한 15개에서 20인분은 나가서 깡그리 없어요. 도내 골프장들도 다음 달 예약률이 작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예약이나 이용객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청탁금지법 협조를 부탁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공공기관마다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와 관련 업계들은 제주 1호 위반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제주에서 시험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해상풍력은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125m 높이의 거대한 발전기들이 바다 위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길이 90m 초대형 날개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돌아갑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건설 중인 해상풍력단지의 발전기 10기 가운데 3기가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해상풍력 발전기가 본격 가동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내년 9월 완공되면 시간당 8만 5천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 지역 2만 4천여 가구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산 기다리와 국내 기술로 건설된 탐나 해상풍력의 최초 발전기시는 에너지 산업의 확산과 세계 진출을 위한 추진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주에 건설 중이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6군데.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전력의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막이 우리 제주 도민의 재정 수익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인한 해양 생태계와 경관훼손 논란과 함께 진동과 소음 피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을 둘러싼 600억 원대의 소송이 다음 달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부장판사는 도내 부영 아파트 입주자 2,400여 명이 주식회사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다음 달 20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자들은 부영 측이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건축비를 부풀려 한 가구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핵심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거창한 개발 계획 없이도 도시를 되살린 스페인의 작은 도시 폰테베드라를 권혁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600km 떨어진 폰테베드라. 제주 올레에 영감을 준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관문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15년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느 도시와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가로 1km, 세로 600m의 원도심 지역에 차량 진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차가 사라지면서 도시에는 20개가 넘는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소통하기 시작하고 도시 공동체에 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도시 지도를 사람의 걸음 중심으로 바꾸고 도심지에 대형마트는 허용하지 않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지면서 골목 상권도 되살아났습니다. 원도심 주변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차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면서 안전한 도시가 구축됐습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도시로 변모하면서 이곳의 인구는 15년 전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Delante de la casa de mis abuelos hace 40 años y ahora se puede repetir porque tienes unas calles donde no hay coches y se puede estar. 거창한 개발 계획 없이도 도시 재생을 이뤄낸 폰테베드라. 유엔은 이 도시를 가장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던 제주 지역 유입 인구가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 지역으로 유입된 순 이동 인구는 1,127명으로 1년 전보다 52명이 줄어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제주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제주 이주 붐이 주춤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시 벤처마루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대회는 전국적인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지역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국토정보공사 노조원 250여 명이 참여했고 새누리당 제주도당까지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제주 MBC 9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성당 살인사건을 계기로 노비자 입국 제도와 출입국 심사, 치안 등의 문제점을 분석해 중국인 범죄를 막고 안전도시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과 주택, 오수 처리 등의 문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내 모 지역아동센터장인 53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교회 목사인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센터나 야외 현장 학습, 통학 차량 안에서 여자 초등학생 6명을 17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남학생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